닥터파이어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닥터파이어입니다. 자, 오늘은 최근에 은근히 이게 유행하고 있던데 이게 왜 유행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. 알루미늄 포일로 쇠구슬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막 이거를 구겨가지고 힘들게 막 뚝딱뚝딱 망치로 두드려서 손으로 막 이렇게 갈고, 제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. 손으로 하나하나 다 갈아주던 시절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은박지 호일로 오늘 저도 쇠구슬을 한번 만들어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, 좀 닥터파이어는 뭔가 이 쇠에 대해서는 좀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쇠구슬을 다시 녹여가지고 은박지 같이 만들어보는 단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호일 쇠구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대해주세요. 예! Yeah! 일단 쇠구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이게 어려워. 그냥 이렇게 한 5분 정도 망치로 두드려줬습니다. 뭐 아직은 약간 우들투들한 은박지 모양이 남아있죠? 그래서 이거를 살짝 갈아주면 아마 이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갈아줬더니 쇠구슬 모양이 나왔어요. 이거는 뭐 갈면 갈수록 더 빛나기 때문에 더 많이 두드려주고 더 많이 갈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저는 간단하게 지금 망치로 한 10분 두드리고 그라인더로 한 30분 정도 가른 거거든요. 그 다른 분들은 한 5시간씩 갈았다고 하는데, 요거를 뭐 더 잘 만들어봤자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오늘 할 주된 실험은 뭐냐면, 이제 요게 아니고 제가 주석으로 만든 요 쇠구슬을 구해왔어요. 그래서 이 주석 쇠구슬을 녹여가지고 다시 은박지로 만들어버리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샘물 파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요 주석 쇠구슬을 여기다 놓고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샘물이 어느 정도 다 녹은 것 같습니다. 요 나무판에다가 이 샘물을 딱 잡고 확 뿌려줄 거예요. 완전 샘물 파티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촥 뿌리면 얇게 촥 퍼졌을 때 은박지 같이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. 어쨌든 주석으로 호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샘물을 꺼내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샘물이 여기 있습니다. 쇠구슬이 다 녹았죠? 오! 오! 오, 대박! 오, 이거 보세요. 오, 오, 여우. 요런 걸 보시면, 와우. 이거 봐, 이거 봐. 호일처럼 얇은 샘물이, 뭐, 구부러지나, 이렇게. 이런 호일이지, 뭐. 멋있다. 자, 이게 이렇게 알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진짜 호일인데. 자, 얘도 이 정도 느낌은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만든 이것도 이 정도 느낌은 있어요. 거의 비슷해요, 지금. 좀 더 약간 강한 느낌? 손으로 찢어질 만큼. 오, 이렇게 찢어질 만큼 쇠를 찢어내고 있습니다, 제가. 오, 이거 봐, 이거 봐. 이야, 대박이죠? 자, 그래서 쇠구슬로 호일을 만드는 걸 해봤고, 이걸로 다시 쇠구슬을 만들어볼까요? 이건 좀 딱딱해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한데, 다시 구겨가지고. 요 주석 쇠구슬은 또 이게 토치에 녹는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어붙일 수도 있겠네. 아, 나. 네,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, 뭐 구슬을 만들 거면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차르게 구슬 모양 구멍을 파서 주물을 해주는 게 쇠구슬 모양이 나올 것 같네. 지금 이렇게 토치로 얼렁뚱땅 해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. 계속 흘러 녹아내려가지고
이거 힘도 없어 힘도 없어. 망했어 망했어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호일로 쇠구슬을 만들어봤고 또 주석 쇠구슬로 호일을 만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그 호일로 다시 쇠구슬을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봤는데 그건 잘 안됐네요. 일단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쇠구슬로도 은박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또 이번 주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닥터파이어였습니다. 예!